예로부터 제1강정이라 불리며 살기 좋기로 유명한 서귀포시 강정동. 연중 물이 마르지 않는 강정천 덕분에 제주에서는 드물게 논농사를 짓던 풍족한 해변 마을이었다. 당시 강정동은 1구와 2구로 나뉘어져 있었다. 1구는 지금의 강정동을, 2구는 내팟, 염돈, 월산, 궁산 등 용흥마을을 일컬었다. 해변 마을인 강정동의 피해는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가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다. 그것도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대부분이다. 곡식이 풍족했던 까닭에 무장대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토벌대로부터는 경계의 마을이기도 했던 강정 1구. 하지만 48년 음력 10월 사건 발생까지는 300여 가구가 소박하게 오손도손 논농사와 바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여기구나 서동네라고 하고 지금도 서동네 서동네지만은 저거 저 가운데 중동네 또 저 동쪽에 더니 동네 또 서남쪽에 또 안강정이라고 일개 반 있었고 또 저 새별포구에 거기 집이 있었죠. 네, 그래서 한 그 당시 전체 가구 수가 한 300호. 한 300호에 한 뭐 1500여 명. 예. 그 정도에. 1,200-1,300명 그때 경비시고라. 그때 뭐 다 농사 지으십시오. 강릉 사람들은 다 농사 짓고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20여 명. 당시 서동, 중동, 던니, 안강정, 새별포구 등 다섯 개 자연 마을에 300여 가구가 살았던 서귀포시 강정동. 하지만 48년 음력 10월에 접어들자 토벌대의 본격적인 초토화 작전으로 평화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48년 음력 10월 16일에 발생한 큰당 동산 학살 사건이다. 마을에서 벌어진 첫 총살극 큰당 동산 학살 사건. 강정 1구에 갑자기 들이닥친 토벌대가 중문지서 축성 작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주민 10여 명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총살한 사건이다.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이 사건은 멀쩡히 마을에 있던 사람들을 총살했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들의 공포는 컸다. 그때 옛날은 정찰을 가면 지더라갑니다. 지서에서 저 출력을 오라고 하는데 시아버지는 감기 걸리고 그때 10월 달이니까 추우니까 거기로 와서 누웠은 상태에서 나는 몸이 괴로워서 못 가겠다 너가 가라 갔다 오라 그러니까 갔는데 거기 간 지서에 간 그때 책번호를 성사하고 뭐든 일을 한 것 같았겠다. 일년 집이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어서져버려. 아버지 어디 갔어 하니까 어디 큰당 동산이가 큰당 밭인가 그 사람들은 여기 저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산에 폭도 연락하리 집이 있다고 그러면서 다 끌어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저 소유 끌어 매듯이 줄 잡아서 매서 그러니 거기서 총살해 버렸지. 그다음에 너무나 억울한 그때 그 당시에는 몇 명인 철에는 확실히 몰라도 출력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주민 10명이 희생당한 큰당 동산 총살 사건 이후 마을 분위기는 구름에 갇혀있듯 험악했다. 주민들은 모두 은신처를 만들어 숨어 지냈고 토벌대의 진입을 살피기 위해 보초를 세웠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은 살기 위해 아예 마을을 떠났다. 당시 29의 젊은이 윤두벽도 살기 위해 집을 떠나 피신했다가 변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시던 일은 예, 솜털을 했다고 예, 그때 당시 솜털을 했고 예, 수배를 당해서 뭐 저 도피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뭐 이, 저희들도 어렸지만은 저 이, 우염 시기에는 밤에 점저 바닷가 그 저 뭐냐 이 뭐 암석 밑에 가서 저 무슨 거냐 하룻밤 지내 온 적도 있고 또 그냥 들을 밭에 나가서 이제 잤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거의 다가 그 그때 당시는 이, 이 집에 자는 사람이 별로 없이들 이 들로 많이들 나댕길로 합니다. 어떻게 연행을? 아 그러니까 연행 당한 게 아니고 그대로 지금 행방불명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네는 알고 있었고 예, 같이 있었던 분이 중문에서 이제 하룻밤 이제 지내고 거기서 이제 이, 저희 그 작은 아버지 이름을 부르니까 예, 그날로 저 뭐냐 제삿 날로 이제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제 제사도 그날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해변 마을과 달리 도벌대와 서북 청년단에 의한 피해가 유달리 많았던 강정동. 특히 서북 청년단의 횡포는 심했다. 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밤에는 있으면 죄 있든 없든 잡아다가 저 죽여버리니까. 누구네가요? 예? 누구네가? 아, 그 이제 서북 청년이라는 사람들을 지금. 밤에만 씨? 예. 그러니까 밤에도 이제 그거를 무서워서 이제 도망다니는 거예요. 산 사람이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아니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산 사람은 그 후에고. 동네 사람이 보이면 예.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처단을 하니까 그것이 예, 예. 그것에 무서워서 예, 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살던 그 집인데 바로 뒷집에서 기관총 걸어놓고 쏘고. 기관총 아까... 난사는 그러니까 어디에 그때 뭐 낮에입니까 밤에? 낮입니다 낮에. 낮에 예 낮에 주주에. 낮에 기관총 걸어놓고 뭐 목표물 없이 그냥 그대로 막 공포를 예, 공포로 이제 그래서 쏘아들. 기관총으로 마을 주민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이닥치는 서북 청년단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을 떠나 바닷가나 밭에 몸을 숨겼다. 청들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상당히 그 횡포도 심하고 예. 어떻습니까 그 경우는? 서북 청년들이 와서 지참이 강정이 여섯 살인가 몇 살인가 아쉽다. 서북 청년들이 와서 참 불하게 참 그 이 장네 집이 범인 뭐고 동네 뭐 저 맞춘 건 다 가져라 뭐라 하면서 막 캠페를 부리고 뭐 이만저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으로 가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죽을 거, 저기서도 죽을 거니까 임시 피신한 거죠. 피신한 거죠. 피신. 그러니까 예. 그 산에 가서 뭐 무슨 활동, 정치 활동이나 뭐 이런 거 좀 뭐 공산당이나 이런 거 하자는 아니고 임시 목숨 살자고 해서 저 피신한 거죠. 저 이따가 뭐 하면은 트루파티 가서 잠 자다가 발각하면 들어오고 힘났습니다.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기간은? 그 기간이 한 20일 정도 한 달은 한 20일 내지 15일 정도. 서북 청년단을 피한 마을 주민들의 도피는 계속됐다. 48년 음력 10월 21일 각자 흩어져 있던 마을 주민들이 향사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을 유지들이 주민들의 처지를 토벌대에게 하소연하자 모두 모인다면 흑백을 가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벌대는 일일이 명단을 대조하며 주민 32명을 불리해 인근 밭인 왕대와서로 끌고 가서 집단 총살했다. 큰당동산 사건 발생 5일 후였다. 당시 26이었던 윤정순 할머니. 왕대와 사건으로 남편 강명효를 잃었다. 밖에 떠른 김에 돌아가시건 네가 이거 50년 했고 54년.
그 사태 뭐던데 우린 아무 둥시도 모르고 저 허교의 상주에 가서 연들로 모이라 하여네 강정 청년 사람을 다 모여십죠. 다 모이난 그자 좀 오랜 헌한 가난 그자 죽은하는 원 분실 무릎구다.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뭔 죄사선 죽었는데 어선 죽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만 죽지 않냐고 이 강정 안에 서른 몇 사람이 그때 그 청년이 죽어서 왜 바깥다르니 그 혹시 산에 가담했던 생각이 들었는가? 아닙니다. 이거 이리서 이거 내가 좀 50년을 넘어 좀 키우면 이 집에서 살았나가 못했다마는 원 좀 올라가기도 나가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룩한 억울한 일이 생기난 좀 누구 어디간 그땐 사람이 진리 신사람도만 신망 죽여버리더래. 경을 때난 이거 영어연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선 죽음 어선 죽음 그걸 알질 못했었다. 이녀 가슴에서만 뭉청 이거 이야기들 키우면 다 고생하면 사람 신한 이젠 좀 이런 시상도 나고 어떻게 쓰다마는 그냥 난 아기가 야 또 거기 저 전륜회연에 8년 만이 가난 그자 시집 간 후로 아기를 낳았네. 여답해 아기를 내길라고 한 나이인 이제 낳지 않은 배에 담고 큰 나이인 여답설이고 여섯설이고 네설이고 경인한 삶이 삶으로 안 살고 뭐 그자 병인 간난 가여인 간난 죽었자 하는 무슨 분실 안 나.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네 명의 아이를 아버지 없이 키우며 질긴 목숨 이어왔다는 윤정순 할머니. 할머니의 가슴은 피멍이 들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당시 30여 명의 젊디 젊은 생명을 앗아간 왕대화 사건. 당시 18이었던 윤상범 또한 이 사건으로 피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제 돌아가신 날은 제사가 10월 20일 날 하니까 음력으로.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뭐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21일 날 돌아간 거예요. 음력으로 10월 21일 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 향사에 이 불황민들 모이라고 해서 거기서 호명하면서 이 청년들은 40명이라든가 더 40몇 명인데 뭘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 들은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같이들 간에 저통 알력밭 있어서 그리간 같이들 변을 당했어요. 그때에 사람을 강경 사람은 다 모여갔습니다. 다 남녀 모녀 없이 뭐 학생 뭐 하시고 다 모이라 했습니다. 모이라 가니까 거려 다니는 사람은 하여튼 무조건 쏘겠다. 안 가면은 쏘겠다 해서 거기를 다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서 딱 이름을 저 가서 이렇게 3인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름 불리면서 누구 나오라 딱 한다는 말이다. 하니까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서 이런 옆으로 앉죠. 이렇게 앉죠. 그 사람들은 앉고 그 외에 이름 명단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빼고 예 빼서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은 죽일 사람이지. 예, 33명인가 될 겁니다만. 예. 근데 그때는 그 배, 녹부 배입니다. 배. 배로 묶읍시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딱 묶어서 줄줄 끄서 나가서 우리는 줄 줄을 모르고 차에 싣어서 어디 저 이제 전 유치장이나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생각엔. 그러는데 그 당시에 잊어버리지 않은 기억이 고신표란 한 어른이 있었습니다. 고신표 씨. 예, 그때에 약 한 연세로 한 50 내지 한 60쯤 났을 겁니다. 그분이 일어서서 강당에 올라서서 강당에 이렇게 올라서서 그 순경들 보고 먼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 가서 죽이거든에 죽이고 싶으면은 죄를 말려서 죽여달라. 예, 그분이 단상에서 올라서서, 예, 올라서서 이 사람을 죽이거든에 무슨 죄를 죽이는 원인을 말려서 죽여달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한 분입니다. 그 저 고신표인 한 분이. 예예예. 예, 예. 그래도 그분들이 그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고 여망진 분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말 우리 것들이나 딴 사람 같았으면 죽이 뭐 심어다 같이 죽여야지. 그 사람은 똑똑하고 먼 분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친 고신이니까 어떻게 친족에서니 어떻게 좀 뭐 아무 탈도 없고 그래서 그 말 답변도 않고 그대로 끌고 가서 죽여. 그러니까 그때 그 끌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니까 그 왕도하시지 서울집 바치는데 예, 예, 그리 갔지. 이렇게 시체들도 직접 목격하셨겠네요. 예, 시체 가서 아버지 가서 좀 자기 우리대로 가서 좀 신체 피 나는 걸 해서 피도 닦아자 해서 둔날까지 우리 피도 안 닦아서 있으니까 둔날 뒤에서 동네 사람이 와서 아이고 피 죽은 사람 아버지 피지만은 손을 씻으라고 해서 둔날사 피도 씻어놨습니다. 어느 피 뭐 시선 뭐 저 없으니까 뭐 아버님은 그 당시 무슨 혐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글도 뭐 아는 사람입니다. 예, 무식해서 학교도 안 다니고 서당에도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무식 그런 사람이니까 농사 짓고 어부해도 저 뭐니까 그 자리도 자리 거래를 다니고 또 헛건 무이 봄철남이 춘하시나 다니고 이렇게 있지. 이 정치에 대한 뭐 한 거는 그렇게 좀 솔직히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 아니라 좀 그런 것이 안 됐습니다. 정치의 활동이나 뭐 이런 건 뭐 이런 걸 못 할 정도 됐습니다. 토벌대는 그의 부친뿐만 아니라 집도 함께 불태웠다. 그러니까 나중에 불 붙일 때 될 때 보니까 순경이 한 3~4명 이 뒤에 딱 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아 이거는 경찰에서 시켜서 왔구나 해서 불을 붙여버리니까 뭐 3일 만에 깨보니까 뭐 얼마나 오겠어. 아버지 잃어버렸지. 집 불 붙여버렸지. 하니까 이거 뭐 사주가 있습니까? 그 당시 그 다른 집들은 이렇게 태우지 않았습니까? 불 붙은 집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집이 있으면은 벌써 그건 사상이 틀린 자라고 해가지고 어묵이 다스리기 때문에 전시 아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네, 총 집합해가지고 그 창고 정말이면 향사 그 마당에서 총 집결이십주 그때 집결시킬 때는 그 몇 명이 모였고 그다음 그 불악 전체니까 아마 아무래도 한 4~500명 그러니까 이 사형장들에게 이제 끌고 올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 보고 여기 가서 총성 세 발을 날면은 다 목념하라고 하는 거라 우리들 보고 그 향사 있는 전시 전원에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 40여 명을 끌고 나옵니다. 이제 참 그게 군인척 졸음에 또 한 40명 뒤에 따라오고 그랬는데 아인가라 총성 세 발 땅땅땅 난 다음에 어딥니까? 거기서 또 부처 산 사람이 또 있으니까 우리 목념했죠. 근데 총성 세 발 해가지고 낙은 목념을 하니까 목념하는 가운데서 뭐 한 1분 있다가 그때부터는 총격이 가해집니다. 연속으로. 그래가지고 뭐 다 끝나니까 다. 그래 처형은 어디서? 여기서. 예 여기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현장 뭐 할 때는 우리는 안 보고 가본 다음에야 뛰어와 봐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여기 하고 향사 거리는? 아 바로 여기다 바로. 아 바로. 예. 여기 한 100m. 아 그럼 바로 앞에 있네. 예 바로 앞입니다. 지금은 저 창고입니다. 아 농협 창고. 예 아, 예. 지금은 농협 창고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군인들이 차 타가지고 싹 가보니까 그 뒤에 뭐 해산하면서 가보니까 그 뒤에 뛰어왔네. 그러니까 피가 바로 밭
호랑으로 피가 막 물 흐르듯 잡아. 눈으로 못 보고 싶다, 그때 당시에는.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참. 미리 작성된 명단에 따라 주민 30여 명의 집단 학살된 왕대와 사건.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날 총격 속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생존자가 있었다. 25세 청년 홍행표가 바로 그였다. 하지만 홍행표는 숨어 지내다 결국 1년 만에 발각돼 총살됐다. 민병에서 이제 사라고 사람 군인들 밀어가는 막 뭐 빠바 토기가 무슨 뭐 민병으로 빠바바바바 해 해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도 몰라 죽은 줄만 알았죠. 누가 그거 뭐 저 유가족들이 고릅니까 그게? 아 이거 다행이라고 유가족들은 그 어보단에 지불한 고반 한 1년 살았을 때 한 1년 살았는데 밤이 어떤 변소에 나온 걸 누가 반 고랍을 한 심하단 죽여봅디다. 그냥 어디서 죽은지는 몰라. 홍행표는 사람 중에 사건 발생 전 미리 작성됐다는 명단.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대체 누가 무엇을 근거로 작성한 명단이기에 마을 주민들이 떼죽음 당하게 됐을까? 희생자 유족은 물론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을 주민 중 밀고자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왕대와 집단 학살의 진실. 그것은 모략에 의한 집단 학살인 것이다. 언제든지 그 나쁜 사람이 업장이 있으십쪼 그래서 사람들이 몸 고라보나. 그냥 어디가 그냥 잡아 누울리면은 그것이 나온다고 경험한 것 닮아 그때. 그때 그렇게 재촉했죠. 아니 도망간 사람이 한 것도 없다해서 있지만은 한 사람들을 오라시니까 이 양석도 제공하고 제공했다고 해가 그게 그 사람들 살렸다고 해서 그거. 그게 제일 매질 문제거든. 그거 아예 거기. 그 당시 그. 걔는 그 사람 내가 산에 간 사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었지. 아 동네에서. 여기 보라간에 아무 때도 요새 말도 숯바이 아. 이런 상이 있었단 말이다. 아. 나는 그거는 그 사람 이름을 못 가라. 왕대와 사건은 30여 명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집단 학살이 끝나자 도벌대는 마을 주민을 앞장세워 집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처형했다. 주민 두 명이 수모로 동산에서 희생됐다. 그 모여졌다가 그 총살 시기 그때 그 저 고두준이라는 사람이 날 불러냅니다. 불러내는 나도 죽여볼 때 불러내면서 가보더니 겁났단 말이야. 그래 겁나니까 가니까 앞장세환에 그 한석준의 집을 고르치라 이거라 봤어요. 아, 형님이 고르치네. 직접 가난에 간분한 그 사람이 그 향서로 나오질라면 그뒤 고스락 물, 옛날 고스락 물 그 속에 들은 신한 그저 총으로 막 후가가 박아가나 거기서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호동세환 그 단 더 군인들은 같이 되는 거고 또 그 바람에 이제 비행에 돌아온 서동네 그때 태진인의 집 고리치려는 태진인 형님도 그렇죠. 응, 간난 그때 도망가버리고 그저 뛰어 도망가버린 어디 간철이 모르고 개인 순누네 집이 들어갔다 그게 순누 할망이 그때 살아 있었는데 순누 할망이 그때 머리가 하얀 만들긴 시티다게 근데
그때 그들이 할망 노신 아니야 없고 들으란 마대를 놔두네 그들 열한구나 순노가 그 아래 뭐어 수문이 지난해 그 심은 여자 보동체만 대령가단에 그 숨으러가지고 그 나도 그때 같이 나도 저 대중청년단 본부에 같이 그냥 나도 가서 어디서 갔냐 난 안 가지는데 이제 그 감정의 심이 죽여본다 이거라 산에서 오락 죽여보니까 너 골치를 버리시니까 죽여본다고 해가지고 대련에 가다 난 그 통살시키는 거 같이 반쪽에 박아든 바로서부 대중청년단에 간 난 그때간 강정성 맞다 다 누구제라 들어왔지. 닷새 간격으로 연이어 집단 총살이 이어지자 위험을 느낀 젊은이들이 대거 입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도벌대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소위 도피자 가족이라고 하며 48년 음력 11월 17일 총살했다. 속칭 메모르 동산에서 주민 12명이 희생된 것이다. 메모르 동산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는 구연대가 교체를 앞두고 전과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됐던 시점이다. 따라서 메모르 총살 사건은 구연대의 무리한 토벌전에 의해서 발생됐다. 주로 노약자와 부녀자가 희생됐던 이 사건으로 강정윤은 조부모를 잃었다. 당시 리석이었던 아들을 찾아내려는 토벌대의 위협에 아들을 지키려다 결국 희생된 것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우리 저 부락이 많이 피해가 된 것은 다른 부락에보다 피해가 된 것은 바로 그 사람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참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위치에 있었고 뭐 참 아버지가 그 이상케 오해를 받게 된 것은 어느 날 그 좀 물론 그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좀 조금 하면 뭐 불하게 뭐 심하다거나 막 때리고 갈 때 다른 사람보다 아버지는 좀 이 매에 좀 두려운 게 사실이었던 모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매를 맞다 보니까 자리를 피하게 된 거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역적으로 몰리게 됐답니다. 우리 고모님 말에 가면은 그래서 임시 피하는 게 자꾸 피하다 보니까 무슨 어디 산에를 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어릴 때도 알지만은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다른 데 피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저 이 저 집 주위에서 숨어 지냈었고 또 심지어는 그저 요즘은 대소기를 아니지만은 이거 대소상 때 그 제상 체린 그 뒤에 숨어서 아버지가 저희 그 제가 마지막 아버지 그 아버지 품에 안긴 게 바로 그때입니다만은 그 제상 차린 뒤에 있어서 저를 마지막으로 그 안아본답니다. 좀 그 안았던 기억이 그때 어릴 때지만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러면서 임시 지내다 보니까 계속 좀 이상하게 몰리게 되고 하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아니게라 그 참 뭐 우리 고모님 말에 하면은 젊은 것들 뭐 그 잡아가느니 저희들 잡아가는 식으로 자꾸 그 애걸복걸 했답니다. 그래서 참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희생이 되고 또 아버지가 안 나타나면은 참 아버지가 안 나타났으니까 물론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희생이 되고 어머니는 나중에야 또 희생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저희 동생이 뭐 한 3개월여 된 아이를 그냥 어디 서귀포에서 어머니가 희생당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아기를 안고 갔다가 아기 거기서 그냥 같이 뭐 하시니까 어디 그냥 들면서 이거는 누구 아들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그 아기를 가져다가 저희 뭐 이모님네랑 이모 특히나 그 이모들이 가져와서 그 좀 젖을 동냥질을 하면서 그 좀 살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간애들도 죽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는 결과적 그
어쩌면은 확실한 죽은 날짜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도 시체를 못 찾고 있습니다. 4.3으로 조부모를 비롯 어머니와 아버지, 3개월 된 동생까지 일가족 6명을 잃어야 했던 강정윤 씨.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와 형제를 잃고 홀홀단신 살아야 했던 그의 53년은 끔찍한 악몽의 세월이었다. 이제 부모 없는 사람이란 제가 좀 아니라야 그 좀 뭐 1년에도 몇 집을 옮겨 다녀야 했었어 마신 게 좀 맨 처음에는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바로 돌아갈 때는 외가에서 며칠인지 몇 개월인지 살다가 또 뭐 작은 고모네 어디 무슨 또 새 고모네 뭐 어디 게다가 또 무슨 어디 또 우리 저 삼촌네 하여튼 전전하면서 사는데 그 생활이란 이름을 할 수 없고 또 특히나 또 배움의 굶주린 그 좀 학교를 하고 싶어서 못하는 그 심정 또 진짜 또 좀 여가 가면서 참 그 부모 있는 사람들이 그 부모 있는 애들이 그 부러움 이런 거는 진짜 너무너무 또 애들 마저 없으니까 이제 동생들 마저 없으니까 그 외로움 정말 날로 정말 살고 싶은 의욕도 나 자살도 세 번이나 시도를 했었습니다. 뭐 근데 좀 어떻게 인생이 모질다 보니까 목숨이 어떻게 좀 모질다 보니까 어떻게 강정윤 씨의 사삼은 53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 후로도 계속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다. 마침 합격이 되고 저 만기라 그때만 하더라도 모집 인원에서 1차, 2차, 3차까지 가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오히려 미달돼 버린 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당연히 뭐 참 뭐 할까 저 된 걸로 생각도 하고 모집 인원보다 적으니까 좀 특수한 경우 아니면 안 될 점 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단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좀 이놈의 좀 무슨 사상이니 뭐니 해서 그런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정말 저 그냥 이대로 물러서기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진짜 대통령한테 단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장 좀 그 참 과연 내가 설 땅은 어디냐고 참 대통령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그때 정말 정말로 그때는 대통령한테 감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뭐 지도세도 모르게 어서질 줄 알면서도 각오를 했었고 그때 당시 또 우리 또 조금 작은 아들이 참 그 육군사관학교를 완전히 갈 걸 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부모님이 힘도 좀 덜어드릴 거다 생각해서 육사를 준비를 쭉 했는데 어느새 3학년 후기 되니까 후기 될 무렵에 포기를 하던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 이러이러한 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난 안 된다고 그럽지다 하니까 누가 그러더냐 하니까 아 나 다 알아봤수다 하면 그때 그 충격이란 나 그때 그런 애 있습니다. 저 작은 아들 보고 아 나 꼭 네가 꼭 하라 만약에 그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면 나 정말 청와대에서라도 그냥 활복 자살을 하는 때라도 나 이거를 꼭 다시 시정하고 말겠다. 나 걍이도 내가 희생된 것만 해도 정말 서러운데 너네까지도 이거로서 정말 한다면 난 정말로 정말 나 악착같이 나 정말 이걸 저 그릇된 사삼의 역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파헤쳐 놓았다. 세 차례 집단 총살 이외에도 강정동에는 인명 피해가 수시로 있었다. 48년 11월 14일에도 조용식의 형 조철수가 총살됐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당시 한층 사무실에서 부르고 있으니까 가자고. 그 나간 게 글로 끝이란 말이지. 한층 사무실로 가자고 해서 네. 나간 게요. 그게 네. 언제입니까 그날이? 그날이 재산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은 한 10일이나 한 12일. 11월. 11월요? 예. 아, 동짓달 10일 예. 정도요? 예. 아, 그래서 그 후에 소식은 모르시는 겁니까? 그 후에 어머니, 그 당시 살아계실 때니까 어머니가 한번 서구폴 나갔는데 가서 얘기하니까 전날 나갔다. 그 당시 그 옥살에서 나가면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나갔다 하니까 며칠 날 나갔잖아 며칠 날 나갔다. 그 날로 그 나간 날 죽은 걸로 알고 우리는 제사를 돈짓달 14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와, 예. 그 시신은 찾지 못하셨겠네요 그러면. 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 형님이 그 일본서 있을 적에 거기 학교 다니면서 그 유도부에 드러나니까 유도복. 예. 예, 그 당시 유도복이 흔하질 아니나 유도복으로 게 구덩이에 파묻혔는데 어머니한테 내가 들은 말인데 시신이 구덩이 하나에 24군가 25군가 있었다고 그랬더라. 그 후 49년에 접어들면서 이렇다 할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무장대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 보초 근무를 서던 중 발생한 사건이었다. 49년 음력 12월 27일 강흥주의 부친 강공심도 보초 근무 중 무장대로부터 변을 당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도 스무 살이지만은 이 순찰 겸 보초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가지고 우린 저쪽에 보초 사보니까 현장 뭐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우리가 알아쉽죠. 낭중에 밝아야만 밝아야 알아쉽죠. 뭐 몰랐었다 그때는. 12월 우리 부친이 12월 28일이니까 제사가 막 그러니까 나 또 12월 27일 될 거 없죠. 음력으로 마시.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무렵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또다시 예, 사건이 이어졌다. 50년 음력 7월 6일 무장대에게 주민 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양로에 경주 순찰 그 산 사람들을 경주를 아, 그 놓고 울고 거기서 가보자면 거기 여기서 몇 사람씩 순찰을 보냈거든. 그가 돌아서 못하게 하라고. 여행 갔는데 불행히도 그 사람들이 그날 그 폭주들 하고 그냥 그때 말 크지 않고 그 사람들 하고 싸워서 세 사람이 양머시 양주국이 어, 윤시찬이 하고 또 누구이고 강정생 그때 그 전유순찰 갔다 죽었다. 무장대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밭에 일하러 갔다가 예비금 속에 의해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윤태효의 형님 윤태규다. 50년 음력 6월 27일 경찰들에게 연행된 후 그 후의 행방을 전혀 모른 채 지내고 있다. 형님은 그 어디서 어떻게 연행이 돼서 행방이 됐어? 근데 그 철라시에는 네가 동산태리에는 집주게. 거기 가가지고 철은 비어 난 누런 있는 거 시끄레 갔다가 그 구연된가 그때 대령 그냥 받은 그 소도 그냥 버려두고 그냥 대령 가버려서 마시. 그 원인은 원 그겁지게.
그래가지고 또 돌아와서 마시 집에 와가지고 사삼 사건 완전히 끝나가지고 이 그쪽에가 2차 계엄령 내릴 때 거라야. 논매하래 간에 가시니까 경찰에도 와서 대령균형 가니까 그날이 21일 날 입주해. 6월 20, 20일 내. 그니 그걸 그러니까 그것이 소식이 몰라마심 그 후에는. 4.3의 광풍은 해변마을 강정에도 어김없이 불어닥쳤다. 마르지 않은 강정천의 젖줄로 논농사가 잘돼 예부터 강정 아기는 쌀밥을 주면 울고 조밥을 주면 안 운다고 할 정도로 풍족했던 마을 서귀포시 강정동. 하지만 갑자기 강정에 불어닥친 4.3의 휘오리는 48년 음력 10월 16일 큰당동산 집단 학살, 10월 21일 왕대와세 공포, 11월 17일 메모로 동산에서의 학살을 낳았다. 이유도 모른 채 세상을 등져야 했던 100여 명의 강정동 사람들. 그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비명소리는 지금도 왕대왓과 메모로 동산에 남아있다. 4.3이라면 무조건 고개를 설레설레저는 할머니.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 또한 참혹한 강정의 4.3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다.